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부입니다. 옥탑방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요.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보기 전에 여기 오시면 알비랑 설가탕 황금이가 지금 또 맛있게 치과를 먹고 있어요. 와,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먹으라고 잠깐 시간을 주고. 아, 어떤 아이가 왔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레오파드 육지거북 아이가 왔어요. 어휴, 여기 살짝 넘어졌네. 자, 여기, 와, 진짜 예쁘죠? 정말 수입된 아이 중에 건강한 아이, 그리고 활발한 아이 다섯 마리 데려왔거든요. 여기 첫 번째 아이. 와, 예술이다, 등갑이. 너무 예쁘죠? 딱,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는 게, 빨리 사육장 안에 넣어달라는 게, 오! 이렇게 건강해요. 알겠어. 자, 여기 한 마리. 아, 옷 이거 빤 건데. 자, 그리고 여기, 아, 얘도 예쁘죠? 여기 두 마리, 레오파드 두 마리. 그리고 밑에, 한 마리. 자, 여기. 어우, 묵직해라. 세 마리. 자, 눈을 다 뜨고 있죠? 세 마리. 얘는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자, 여기 네 마리. 얘도 눈 뜨고 너무 예쁘죠? 등갑도 예쁘고. 여기 네 마리.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는 정말 제가 마지막에 고민했어요. 너무 예뻐서. 갈색이 장난 아니죠? 등갑도 예쁘고 다섯 마리. 이렇게 다섯 마리 아이들이 옥탑방에 왔어요. 이 사이즈는 한 10에서 12cm 정도인 아이들이에요. 다들 다 예쁘죠? 제가 거의 한, 정말 뭐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데려온 아이인데. 여러분들 옥탑방에 레오파드 아주 사이즈 좋은 애들 들어왔으니까 원하시면은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입양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옥탑방에 레오파드 다섯 마리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